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청중 앞에서 강의할 때 카리스마가 부족하대요. 카리스마가 넘치고 싶어요. 자, 그 카리스마의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카리스마.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어떤 건지. 갖고 싶은 카리스마. 마이크 드려. 예. 갖고 싶은 카리스마요? 네. 목소리에 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눈빛이 좀 강렬하고. 충분히 강렬하신데요. 예, 예. 그리고? 네. 그럼 목소리 힘이 있고 상대방이 날만 딱 쳐다보게 하는 거. 예, 네, 그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데 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이 톤이 계속 있으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말을 하다 보면 되게 빨라져요. 많은 네, 모르게 엄청 빨라져요, 그냥. 네, 그 사람들이 저보고 말이 너무 빠르다고. 저는 천천히 하고 싶은데 말이 자꾸 예. 막 마음은 급하고 이게 말은 빨라지고.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누가 그러대요? 누가 그래요? 카리스마 부족하다고? 저희 되게 예예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분이 카리스마 있으니까 닮고 싶겠죠, 그죠? 네, 예. 이게 그분은 이렇게 눈빛만 봐도 이렇게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네. 네. 그 눈빛? 어떤 네. 눈빛이라고 느껴지세요? 뭔가 날카롭고 이렇게 강렬하고. 그런 거 좋아하세요? 날카롭고 강렬한. 제가 못하니까 부러워요. 아, 못 가져서 부러운 거죠? 네. 예, 그러면 우리 그 최선우님의 장점은 뭐예요? 누가 또 장점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제가 얘기를 하면 신뢰감이 있다.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신뢰감을 잃고 강렬한 눈빛과 큰 목소리를 가지실래요? 신뢰감을 가지실래요? 두 개 다. 저는 최선우님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충분히. 말만 천천히 하시면 되지 굳이 강렬한 눈빛과 확 쏘아보는 눈빛 이런 큰 목소리 이걸 가지려고 왜 하실까 그래서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좀 천천히 안 되는 건 어떻게?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데 네. 카리스마를 갖고 싶어요. 강렬한 눈빛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예, 예. 왜 자꾸 강렬한 걸 좋아하시는지. 그러면 차라리 교주가 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러면 치유의 능력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말 천천히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격은 안 바뀌어요. 성격 급하시죠? 네. 다 똑같아요. 말 빠른 사람 성격 급해요. 그럼 성격을 바꾸란 얘기거든요. 그럼 못 바꿔요. 그러면 호흡이라고 있어요. 호흡. 말의 호흡. 중간중간에 호흡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안 느껴요. 저는 말이 빨라요? 느려요? 저 굉장히 말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게 글을 읽으면 남보다 한 10% 20% 빨리 읽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저도 성격이니까 성격이 급하거든요. 걸음 엄청 빨라요. 친구들이 축축밥 한다 그래 막 그러니까. 근데 말을 중간에 쉬잖아요 이렇게. 이게 빨리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평소 말할 때 중간에 말을 쉬어야지. 그러면 안 돼, 이게. 말이 이상해? 지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똑같아요, 리딩. 책을 소리내서 읽는데, 중간중간에 호흡을 많이 두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토막내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가 아니라,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그러면 이전이 귀에 들어오죠? 이렇게 문장 사이에 하나 정도만 길게 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는데 많이 쉬어야 돼요. 장대비 같이 내리는 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죠? 이거 안 돼요. 일반인도 이렇게 못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장대비 같이 내리는 눈. 이 정도 포즈 못 둬요. 일반인. 근데 전 두잖아요. 근데 안 어색하죠? 이게 호흡이에요. 이게 훈련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장대비 같이 내리는 눈 할 때 내리는이 강조가 된 거고요. 장대비 같이 내리는 눈, 난 눈이 강조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 앞에 포즈를 많이 들면 말이 빨라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카리스마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따다거리니까. 근데 이렇게 중간에 포즈를 딱 두잖아요. 왠지 카리스마 있어요. 포즈만으로도.
그죠? 그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을 중간에 호흡을 두는 연습을 한다. 뭘로?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는데 다르게 읽는 거예요. 훈련이니까. 여기다 쉬어보고 저기다 쉬어보고. 그러면 뭐 아까 뭐 해발 1000m가 넘는 산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구름에 눈발 날리는 고립무원 소로는 구름만 지나갑니다. 바람만 지나갑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에 눈발 날리는 고립무원 소로는 바람만 지나갑니다. 딱 두 번 쉬었죠. 더 잘 들리죠. 근데 해발 1000m가 넘는 산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에 눈발 날리는 고립무원 소로는 바람만 지나갑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한 호흡에 쭉 읽는 것도 훈련이야. 우리 말 빠른 사람들은 또 빨리 읽거든 그걸. 그러니까 호흡의 장점일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카리스마 있잖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아 무엇이든지 있잖아. 뭐 있잖아. 그것이 그 김상중 씨가 그 포즈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말이야. 그 카리스마가 그 포즈에서 오는 거예요. 그 호흡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